618권 세종년 12월 24일 임신 세 번째 기사 1459년 명천순 3년 좌찬상 황수신을 경산도 모민 최찰사로 반충주원사 심해를 전라도 모민 최찰사로 좌참찬 성봉주를 충청도 모민 최찰사로 삼았다. 그들이 가지고 가는 사목에 이르기를 최찰사가 친히 여향에 이르러 그 모민하는 사목을 자세히 알고 있는가 여부를 듣고서 만약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사 경력과 그 고을의 수령들이 바로 처벌을 결정하여 관찰사와 주부의 당상관 이상에게 계문하여 시행하되 향리로서 모집에 응하는 사람은 전일의 사목에 의거하여 역을 면제하고 벼슬 길에 통하게 하라 하니 황수신이 아뢰기를 근래 이래로 역로가 조잔하니 신 등의 생각으로는 마땅히 가까이 있는 여러 고을의 향리에게 유시하여 이를 채우게 하소서. 또 금년 가을과 겨울에는 외인이 사자를 보내온 사람이 없으니 또한 마땅히 염탐하여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18과 세조년 2월 25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양녕대군 이제가 경상도 동네의 온정에서 목욕할 때 지나간 여러 거울에서 공돈하는 것이 매우 번거로웠으며 짐 실은 것이 많아서 백여 발이에 이르렀으므로 백성은 폐가 적지 않았으니 참컨대 이를 국문하소서. 하삼도는 해마다 실농하였는데 비록 금년에는 조금 곡식이 여물었지만 그러나 풍재와 수재의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미 경찰관을 보냈는데 다시 노후 철찰사를 보낸다면 다만 백성에게 끼치는 폐해뿐만이 아니라 또한 백성들이 반드시 몹시 놀랄 것이니 다만 경찰관만 보내어 천천히 타이르는 것만 가지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최철사를 보내는 것은 곧 큰일인 것이니 그대의 말을 들을 수는 없다. 양녕대군의 일은 다만 여러 고을의 수령만 공문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세조실록 18권 세조 5년 12월 26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뢰기를 문신은 이직에 구애되어 학문에 전업하는 사람이 적으니 청컨대 삼품 이하의 문신으로 나이가 젊고 총명 민첩한 사람 15명을 가려서 직책은 예문관에도 겸하게 하고 본관에 근무하여 학업을 익히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18권 세조 5년 12월 27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증군과 더불어 광화문에 나가서 화포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세조실록 18권 세조 5년 12월 27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지금부터 승지와 도지문은 매의 양 2인이 직속하라 하였다. 구제는 1원이 직속하였는데 우승지 이교연이 당직이 되어 도지문과 더불어 술을 마시고 취에 들어 누워 능히 임금의 명령에 대답하지 못한 까닭으로 이 명령이 있게 되었다. 세조실록 18권 세조 5년 12월 27일 을의 세 번째 기사 양정에게 유시하였는데 사목은 이러하였다. 이를 지금은 강효문의 사목에 화라온의 여아독 등이 을해의 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조회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하여 분개심을 품고 갑상과 종성 등지에 침범하기를 꾀한다 하는데 저 사람들은 화라온과 더불어 늘 서로 왕래하니 만약 저곳에 가는 사람이 있으면 아비거의 일을 이야기하고 거듭해서 내가 무수하는 데먼 곳과 가까운 곳의 차별이 없으므로 저들이 온다면 상을 받게 된다는 뜻을 다 이루고 활라온에서 온 사람이 있으면 또한 불러 와서 면대하여 다 일러 저들로 하여금 의심하지 아니하고 와서 의지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만약 을해년에 와서 조의하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일을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하기를 그 당시는 성상께서 처음 즉위하셨기 때문에 변장이 성상의 뜻을 자세히 알지 못한 것뿐이다.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들이 온다면 알수 있을 것이다 하고 될수 있는 한 저들로 하여금 의심을 품지 않도록 하라.
1. 연대희망 보는 것은 방비에 있어서는 가장 급하고 노역에 있어서는 가장 괴로운 것인데, 그런데 그 군인들이 거기가 모두 잔열한 무리들이므로 비록 날마다 3번 명령하여도 망 보는 일에 능히 근신하지 못한다고 한다. 지금 연변에 기뉴한 연대는 그 소재한 진의 갑사로 하여금 각기 1인씩 1개월 만에 서로 체대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망을 보도록 하라. 갑사에게는 별도를 급여하고 군인에게는 상직을 주는 절차는 이미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법을 제정하도록 하였으니 경은 이러한 뜻을 알고서 잠정적으로 먼저 시행하도록 하라. 일 그들이 오지 않을 것을 믿지 말고 내가 대비함이 있음을 믿도록 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정밀히 살펴서 관우한 태도로서 적을 맞도록 하라. 1. 낭발 안의 일은 다만 그 우두머리만 체벌했을 뿐인데 지금 종승의 통사 박영수가 낭타화루에게 공갈하여 그 의복을 빼앗아 저들 일족과 동료들로 하여금 더욱 의심과 두려움이 생기도록 했으니 죄를 용서할 수가 없다. 내가 반드시 그를 죽여서 사람들을 징계할 것이다. 경이 여러 사람들에게 사유를 줘서 하고 물어서 그의 의관을 빼앗아 낭타화루에게 돌려주고 다만 주인의 우두머리만 목을 베었을 뿐이고 일족과 동료에게는 문제하지 않고서 예전과 같이 대우한다는 뜻을 타이르도록 하라. 다만 낭타화루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로 하여금 두루 알도록 하라. 또한 구구하게 알려서는 안 된다. 박영수가 만약 정적이 명백해졌는데도 사실을 그리하여 숨긴다면 법에 의하여 형문하고 단단히 가두고서 아뢰도록 하라. 세조실록 18권 세조 5년 10월 28일 병자 첫 번째 기사 강릉진에 나아가서 종친과 제출을 인견하고 대궐 안에 여러 관사의 문신들을 불어서 경서를 강하게 하였다. 또 내의를 불어서 의서를 강하게 하고 강이생을 불어서 역학을 강하게 하였다. 유조판서 구치관 예조판서 홍윤성 병조참판 김지일 등에게 명하여 무경과 병서를 강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18권 세조 5년 10월 28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어제 수차를 강명경과 신숙주에게 내려줬는데 그 시에 이르기를 두 정승이 독대하여 임금과 신하가 서로 만나니 취흥을 띠고 문필을 즐기며 애우라지 함께 희롱할 뿐이었네. 이는 음률이 아니고 음률은 시가 아니나 성정을 노래로 읊으니 곧 이것이 시악이로다. 이런 까닭에 사방이 풍속은 같지 않아도 인성은 한 가지라네. 그러므로 시는 뜻을 말하는 데 있고 음률은 있지 않은데 경들은 다만 중국의 음률만 본받고 국풍은 이루지 않는구나. 이는 원나라 사람이면서 호의 말을 하는 것과 같으니 장차 어디에 쓰겠는가? 만약 쓰려고 한다면 확고한 것만 갖지 못하니 확고하게 하는 도리는 굳세면서 해이하지 않고 중요라 할 뿐이로다. 우리 선조께서 상망에서 일어나서 뛰어난 무덕으로 조선을 이룩하셨네. 열성이 이어서 힘쓰시어 나에게 전하시니 영년이 많구나. 중간에 파도를 만났는데 오할하였으나 내가 그때 민중의 배를 탔도다. 밤이 새자 해가 골짜기에 떠오르고 구름 걷히다 달이 하늘에 맑게 비치었네. 위세는 월을 깔볼만 한데 등망은 현근에 미치지 못함이 부끄럽네. 고갱은 모름지기 시초를 생각하여 종말에도 나를 버리지 말지어다. 버리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이를 이름인가? 상시로 득의하기 전에 생각해야 한다. 서로 수양함은 제때에 민첩함에 있으니 국주가 이에 면면이 이어지리라 하니 입시한 신하들이 모두 화답하여 바쳤다. 삭방은 북방을 말한다. 세조실록 18권 세조 5년 12월 28일 병자 세 번째 기사 호조에서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가 땅은 넓은데 사람이 드물어서 경작할 만한 땅이 많이 황폐되었다고 하여 전제를 개간하여 농업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을 아뢰기를 일 경작할 만한 진황지는 자원에 따라 나눠주되 대군, 제군, 종친, 부마, 제추의 정일품에게는 30겨를 주고 종일품에게는 25겨를 주고 정이품에게는 20겨를 주고 종이품에게는 15겨를 주고 삼품 당상관에게는 10겨를 주되 경진년을 개간하는 처음으로 삼아 경간하는 수량을 해마다 연말에
관찰사가 개문하게 하고 만약 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주도록 하소서. 1. 봉조청 전함 검직 당상관 이상의 관원도 또한 이 예에 의거하여 나누어 주도록 하소서. 1. 당상관 이하의 종친 및 조관과 전함 성중관 생원 진사 유험자재 한량인 등이 자원하는 사람은 들어주되 그 결부의 수량은 자원에 따라 나눠주어서 능히 20결을 다스리는 사람은 두 작업을 뛰어오르고 15결을 다스리는 사람은 초좌하고 10결을 다스리는 사람은 가좌하여 관직을 상주어서 권장 격려하고 그 경관하는 수량은 관찰사가 개문하도록 하소서. 1. 급복하고 지세를 면제하기를 한결같이 일찍 내린 교지에 의거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급복은 나라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 부역을 면제하는 특권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세조실록 18권 세조 5년 12월 29일 정축 첫 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뢰기를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삼도의 군자는 다른 도에 비하면 수량이 적은 편입니다. 요사이 연사가 흉년이 들어서 이창의 곡식으로는 국민을 진율하기에 부족하므로 부득이 군자를 사용했으니 이로 인하여 창고에 남은 저축이 없습니다. 청건대 사람을 모집하여 곡식을 바치게 하되 하삼도 수변 여러 고을의 군자 진미곡을 사용하여 이에 준하여 주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18권 세조 5년 12월 29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올적합의 호군 김우두 등 7인이 와서 토물을 바치었다. 세조실록 18권 세조 5년 12월 30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중궁과 더불어 강릉들에 나가서 연회를 베풀었는데 종친 및 당상관 이상의 관원에게 사정들에서 잔치를 내려주고 대궐 안에 여러 관사에 모여 숙직하면서 수세하는 사람과 입직한 군사에게도 술과 고기를 내려주었다. 수세는 음력 섣달 검은 날 제야에 등촉을 구석구석 밝히고 온 밤을 세우는 풍습을 말한다.